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,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해외 동지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아침 날씨가 어땠습니까? 도저히 집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는 춥고 비가 왔습니다.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? 개척하죠 여러분! 개척하지 않습니까? 지금 아무리 종북 좌파들이 자기들 세상이라고 날뛰어도 이와 같습니다. 올라가면은 내려가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? 저 서급빠진 종북 좌파들이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온갖 작당을 하면서 이 나라를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나왔지 않습니까? 옳습니다! 그렇지 않습니까? 광군이 힘이 없고 패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음행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음행입니다. 역사의 현장 구비구비마다 우리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,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. 옳습니다. 여러분, 자신 있습니까? 화이팅! 새벽이 지나면은 해가 뜨는 법입니다.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적국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. 설마가 사람을 잡고 설마가 나라를 망쳤습니다.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만으로는 안 됩니다. 내 가족, 내 주변부터 한 명 한 명 깨어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. 그리하여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저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. 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자유를 누르면서 살아가야 할 기틀을 우리가 기필코 마련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젊은이들에게 또 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. 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. 어서 이들의 외침을 듣고 이들이 깨어나서 우리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를 다시 세계선상에 우뚝 설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맞습니다 여러분! 여러분, 우리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시다. 벌써 우리는 앞으로도 자리를 계속 깔아줘야 합니다. 그리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읍시다. 화이팅! 여러분, 자신 있습니까? 있습니다!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무대를 우리 청와대 대표 곽군에게 넘기겠습니다.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우리 청와대 방송 대표 곽군을 소개합니다, 여러분! 자, 나가자!